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거 꽃길 천 대만산 사치기 나치기 손님 온다의 가수 윤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얼른 강씨 이런 성격이야. 천태만산 손님 온다 같이 막 신나는 노래를 불렀던 분이 갑자기 꽃길 부르니까 어떠세요? 이런 노래 부를 때는 또 이런 것도 항상 밝을 수만 있나요? 한켠에 또 슬픈 것도 있고 그렇죠. 오락이도 하고 울적하고 그렇게. 그런 것도 담아서 꽃길 스 불러봤지요. 아유, 아니 원래 그렇게 네. 또 위로를 또 해드리고 노래도 네.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헬로 콘서트 좋은 날에 오셨는데 네. 여기 오기 전에 헬로콘서트 좋은 날의 소감 한번 조금 어때요? 이 무대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일단? 저 뒤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합성해놓은 것처럼 끝까지 차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나 이 배경하며 이 바람하며 네. 날 그렇죠. 좋죠. 기분 좋죠. 분위기 좋죠. 잘한다. 그야말로 오늘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좋은 날 진짜 좋네요. 예. 윤수연의 천태만상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진행하면서 진짜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감성까지 네. 하는데 진짜 진행을 잘해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가르쳤어요? 네. 그래요? 조영근 선배님께서 하나하나 요때는 요 톤을 올려라 요때는 내려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서 나를 자랑을 시켜줘야죠. 네. 같이 야! 이 사람아 한번 이렇게 오시면 또 한 번씩 노래해줘야 돼요. 김별린 수연씨 어떠세요? 요즘에 진짜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네. 항상 무대 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특히나 뭐 항상 너무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한 무대 한 무대마다 다 소중하지만 특히 오늘 이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이 이 무대가 너무 소문이 났어요.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모든 가수분들이 다 서고 싶어하는 그런 무대인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기장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아주 좋아요. 예. 우리 둘이 MC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헬로 콘서트 네. 좋은 날에 우리 윤수연 씨가 빛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수연 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네요. 다음 노래 만약 손님 온다 불러줄 수 있어요? 예예. 예. 아유. 중간에 기장 온다 이렇게 한번 넣어. 기장 온다 가지요. 되죠. 대구 말고요. 회사에서 조금 해줄 수 있어요? 처음으로 가자.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렇고 말고요. 듣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이 기장군에서 또 자영업 소상공인분들 네. 그동안 또 많이 어려우시고 또 힘드셨는데 에너지 느끼셨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아니 어쨌든 노래로 많이 위로해드릴 거잖아요. 수현 씨 다음에 바로 가실까요? 자 손님 온다 기장 온다 가시죠. 갑시다. 손님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